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키워줘요. 들어가죠. 이쁘장하게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착지 빠지면 안 돼. 조심. 여기다가 넣어볼까요? 어울리나? 색깔 촌스러울 것 같은데 약간 여기다가 잘 어울리죠? 하나씩 꽂아볼게요.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황꽃 중에 튤립 이게 마음에 들어요. 종류도 다른 건가 봐. 다 똑같은 옷이 아닌 것 같아요. 튤립 좋아하거든요. 꽂아서 붙여볼게요. 잘 어울리나? 약간 색깔이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얇은데 나도 넣어야 돼. 잘 안 세워줘. 씹어줘야 돼요. 그냥 예쁘지. 근데 보통 주황 노랑밖에 없나. 색깔이 조금 맘에 안 드네. 이제 다리 아파서 가는데 이 꽃에 꽂아서 색 조합을 맞춥시다. 확실히
어차피 제목도 내가 내 맘대로 꾸미는
집안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찾아봐도 굳이 없어서 아까 만들어준 거 여기다 붙여주면 예쁠까요? 아직도 구멍이 안 들어가나? 딱히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. 얘는 그림이 없는데. 52 잘 붙이기 힘드니까 안쪽에 손가락 넣어서 눌러가면서 해주세요. 부러지지 않게 조심히. 잘 됐죠? 한 바퀴 빗 눌러주고 반대쪽도 아이고 힘들어. 부드럽게 안 들어가네 그냥. 반대쪽부터
보이지 않았어. 손에 붙는 거 싫어해서 조심, 최대한 조심히 해서 했는데 고정시키느라 조금 묻었어. 한 바퀴 돌리고 여기도 한 바퀴 돌립시다. 하여튼, 하여튼 나는 자유예요. 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. 아까 손에 묻은 부분도 됐어. 깔끔. 여기도 한 번 더 바퀴 둘러주면 여기 이제 둘이 완성했죠. 꽃도 몇 개 담겨있어 보니까 같아. 근데 얘는 같아 인형을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꽃바구 눌러주면 될 것 같아. 왜냐면 담는 곳이 둘 데가 없어. 그 인형이 들어가기 좀 작은 사이즈랑 혹시 그냥 꽃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러면 사진을 보니까 노란 거 하나에 분홍 두 개더라고요. 노란 거 하나에 분홍 두 개. 좀 많이 들어갔죠. 꽃도 좀 삭제가 남아두지 않겠는걸. 이거 하나 완성하면 이게 좀 마르기 전에 거의 덩어리도 갖고 어떤 삭제가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붙어있고 아 빈이었죠. 이렇게 붙어있거든요. 보통 그 사진에는 전 이렇게 붙이고 싶어서 애매한데 그러면은 전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훨씬 예쁘죠. 바깥에도 잘 붙여줄게요. 가드랑 이어서 안쪽에도 이어서 쭉 여기 안에도 치밀하게 조금 조금씩 넣어서 붙여줍니다. 이음새 마감 마감 처리해도 됐죠. 예쁘장하게 잘 됐습니다.
하지만 좀더 깔끔하게 붙겠죠. 선택은 자유입니다. 키높이까지는 안 들어가네. 보니까 여기 화분이 더 있더라고요. 얘도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. 안에 바르고 떨어뜨리고 붙이고 겉에도 살짝씩 똑똑해주고 붙이고 좋아요. 어디다 둘까요? 여기 붙었죠. 여기까지 여기다 둘까요? 화려하네. 꼭 차서 좋아요.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재우니까 좋네요. 아이, 나 잘못 떨어졌어. 아이, 이번에 붙으면 안 좋아. 됐어. 붙여, 붙여. 제 맘대로 좀 꾸미는 것도 있고 다이소 사진에 나와 있는 걸로 꾸미는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제 맘이에요. 사진에 괭이가 들어있는데 전 괭이는 안 귀여워서 우정삼으로 붙여줄게요. 짜라잔. 귀엽고 이쁘게 붙었죠. 여기도 담거든요. 얘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은 한 개밖에 없지만 두 개가 있어요. 서비스가봐. 고추 심어줄게. 고추 말고
재료가 많아서 만들 게 많네요, 여러분. 심심하고 신나고 별 이상한 감정이 다 드니까 졸려서 어찌 소리 하나 봐요, 여러분. 나 귀엽냐 소리 날 뻔했어. 원래 다른 가사들 막 더 지났던 그 얘기들 그 되게 유튜브에서 막 웃겼어갖고 갑자기 생각났어. 노란 꽃만 너무 있나? 지워줄까요, 이렇게. 근데 이게 가득 안 차게 보인더라, 사실. 별로야, 그렇게 하면. 나는 뭘 어떻게 할까. 이렇게 할까요? 얘네 왜 있는 거지? 알 수가 없는데. 자, 잠시만요.
쥐도 붙이자. 나뭇가지가 포인트인데 안 돼. 이게 고정이 잘 안 돼서 지금 영상에 막혔는데 손은 다시 막아도 돼요. 이렇게 손으로 막고서 붙여도 되긴 하는데 접착제가 그러면 너무 낭비가 그러니까 붙이는 손이 손에 접착제가 많이 붙으니까 안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. 착하다가 잘 되다 막히면 만들기 이제 안 하시는 분 짜증나는 게 이런 거잖아요. 안 됐다가 중간에 멈춰갖고 잘 안 되면 이제 화가 나는 짜증나는 그런 거. 대충 밑으로 되긴 하는데 저 똑바른 완벽주의자가 너무 좋아서 제 자신이 싫은 좋은 건 아니고 완벽한 그 느낌이 좋아요. 대충 이렇게 아이 자꾸 쓰러져. 이렇게 갖고 보통 전 이럴 때 손을 채워놓긴 하는데 고정이 잘 되거든. 근데 얘는 손을 안 넣어서 조금 짜증나. 손 있을까 그냥 손 씁시다. 짜증나서 안 되겠어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못 줄 때는 손 있어요. 잠시만요. 어딨냐? 슬슬 졸려 갖고 목소리 한다. 여기 있다. 손만 있어.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여기다가
됩니다. 완성됐어요. 접착제 뚜껑을 닫고 하면 됩니다.
이제 긴장.